자, 234페이지 기출문제에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죠.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방해 제거 비용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겠죠. 근데 방해 제거 비용도 지금 보면 네가 치워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가 치워라. 그렇죠? 방해 제거도 네 물건이 내 땅에 지금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네가 지워라. 등기도 네 명의의 등기가 내 땅에 있으니까 내 부동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네가 지워라. 그렇죠? 근데 방해 예방은 아예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방해를 제거할 때는 뭐가 발생하죠? 내 부동산에 이미 방해가 들어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방해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방해를 제거할 때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보고 지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가 치워라 라고 하는 거니까 비용도 네가 부담해라 라고 청구를 했을 때는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아예 방해 예방 비용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게 내가 먼저 방해 제거하고 네 거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부동산에 무효등기가 들어와 있죠. 그럼 무효등기 가서 지워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내가 승소하면 소송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요?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워라라고 소송이 아닌 기타 관계로 청구했을 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데 거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해 예방 비용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해할 염려만 있는 거죠. 염려만 있는 거니까 아직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용이 들어갈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네가 방해를 제거해라, 네가 예방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해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긴 지금 해설이 없죠. 해설이 없지만 아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해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럼 물권의 변동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죠? 세 개 있죠? 물권적 청구권. 자,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적물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 목적물 돌려줄 때도 네가 나에게 돌려줘라. 네가 나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면 내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제가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비용 청구할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소송 제기해서 받으면 돌려받고 난 다음에 소송 비용 청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비용상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때는요. 방해 제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가 전적으로 나에게 돌려줘라. 그럼 또 방해 소송 비용 청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어쨌든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게 우리 판례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물권의 변동입니다.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변동이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변동이다. 그러면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야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물권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이 원인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 된다. 이건 우리 총칙에서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여기서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이 될 때
그 물건이 부동산이냐 아니면 동산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게 만약에 부동산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쉽게 얘기하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내가 소유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조가 적용이 되냐면 186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6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는요, 뭘 해야 된다?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도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 인도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188조부터 190조까지 나와 있어요. 190조까지 물건의 인도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부동산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동산은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특별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동산은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로 해서 법률 규정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부동산을 내가 상속받았대요. 그러면 동산은 그냥 놔둬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산은 놔둬도 그냥 내게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도 놔둬도 내게 되는 거야. 등기 없이.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것만 우리 민법 제187조에 이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은 할수 있다. 정확히 써드리면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이 취득한 물건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각행위잖아요. 매각행위에서 내가 상속을 받아서 취득한 물건을 제3자에게 팔라고 하면 파는 건 법률행위죠. 여기 연결이 됩니까?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취득하려면 상대방이 등기해야 되죠. 여기에 적용이 되니까. 그럼 내가 등기를 갖춰야 걔한테 등기해 줄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언제만 처분하면 된다고요? 언제만 등기하면 된다고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 상대방과 법률행위하기 위해서요. 이때 이 187조에 정해놓은 게 다섯 가지 정도예요. 경매에 의할 때. 그다음에 수용이에요. 수용은 공용 징수를 수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상속에 의할 때. 그다음에 판결에 의할 때. 기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서 경매에 의할 때는요. 등기하지 않아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경락대금 완납 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요. 등기하지 않아서 관계없습니다. 이거 경락대금 완납 시를 가끔가다 경락 허가 결정이 있는 때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경락 허가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한 때입니다. 완납한 때. 수용이 됐다. 이 수용을 다른 말로 공용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징수하겠다, 건물을 징수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수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용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수용이에요. 수용이 됐을 때는 우리 땅이 수용이 됐다. 내 건물이 수용이 됐다. 그럼 내가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근데 그냥 줄수 있어요? 뭔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보상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 방법은 협의에 의해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재결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재결.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협의가 잘될 수도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으로서 재결한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협의가 됐든 재결을 했든 뭐를 줘야 나갑니까?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오늘 협의가 성립됐어요. 그럼 오늘 짐 싸갖고 나갑니까? 아니죠. 그럼 오늘 협의가 성립되면서 다음 달 1일까지 이사가 주세요. 이사 갈 곳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용된 사람은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에는 다음 달 1일까지 나가주세요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보상금 주겠다는 얘기죠. 땅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돈은 내년에 들이죠. 그럼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야. 재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심판도 공익사업자는 언제까지 보상금 지급하고 토지 소유자는 언제까지 나가라라고 해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해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다. 아시겠죠? 협의는 오늘 성립됐어도 나가는 게 2주 후다. 그럼 보상금 언제 줄까요? 2주 후에 나갈 때 주겠죠? 그 보상금 지급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재결 행정심판이 있었대요. 행정심판이 있었어도 오늘 행정심판이 있으면 당장 짐 빼서 나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주인은 3주 이내에 나가고 공익사업자는 그때까지 보상금 지급해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보상금은 내년에 줘라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상금 지급한 때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했을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승계받는다. 그럼 무조건 돌아가신과 동시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인데 여기서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형성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이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을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예를 들면 우리 단독행위 있잖아요. 단독행위들은 대부분이 다 형성권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형성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게 표의자가 의사표시하면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형성 판결도요. 일방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랬더니 판사가 소송을 하다가 아 취소 그러고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형성 판결이죠. 그럼 바로 판결 확정된과 동시에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의 경우에는 바로 형성 판결이 확정이 됨과 동시에 근데 그 형성 판결은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 아시겠죠? 예, 이 경우엔 공유관계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 셋이 공유하고 있는 또는 넷이 공유하고 있는 다섯 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해야 되겠다. 그럼 가장 좋은 건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협의는 법률행위잖아. 합의니까. 그럼 합의에 의해서 분할하게 되면 그건 분할 등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럼 소송 제기되겠죠. 그럼 판사가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각자 가죠. 라고 분할 판결 해주죠.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각각의 소유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고요? 형성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 아시겠죠?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주자가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판결은 뭐 청구권 존재 또는 청구권 부존재 확인해서 채무관계 존재 또는 채무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친자관계 존재 또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해서 이거 가지고 무슨 물권 변동이 생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이행 판결은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매 대금 완납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면 매수인이 소송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돈 받아놓고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는 거야? 소송 제기할 거야.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니까 매도인은 돈 다 받았다면서요. 매수인도 돈 다 줬다면서.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 이게 이행 판결인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어떻게 해라? 이행해라. 라고 판결을 하죠. 그럼 그 판결에 의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판결만 있었다고 해서. 원래 매매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그거 이해되시죠? 근데 매수인이 대금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니까 소송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런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라 라고 판결했대요. 근데 얘가 또 안 해준다는 거야 매도인이. 그럼 그 판결문 가지고 매수인이 혼자 가서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계속해서 이행 안 해주면 혼자 가서 판결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에
판결 얘기할 때 형성 판결만 해당하지 얘네들은 아니죠.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 가지고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시험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뭐라고? 그렇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 판결이 승소 판결로 확정이 됐대요. 그러면 매수인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한다 그랬죠? 그거 가지고 와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때는 혼자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기타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거 있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 취득한 겁니다. 취득했어요.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정지상권자가 그 법정지상권을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는 뭐 한다고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또는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도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냥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책으로 한번 가면 236페이지에 물권 변동의 의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고 이를 물권 주체를 중심으로 보면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고 한다. 자, 물권 변동의 종류는 물권의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소멸도 보지 마십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물권 변동의 원인 보이죠? 원인. 그 원인이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냐,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법률 행위가 아닌 건 뭐라 그랬어요? 법률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잠깐만 칠판 보고, 법률 행위가 원인일 때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등기해야 그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도. 인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인도 방법은 188조하고 190조 사이에 인도 방법 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 가로 2번에 보니까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에 다 나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범죄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범 187조에 딱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순서는 제가 정한 거야. 순서는 경수 상판기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또 시험에 이게 나오는 유형은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한 서너 개 다섯 개 많으면 다섯 개죠.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다음 중 물권 변동의 효력에 등기가 필요한 것은 또는 등기가 필요치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 이야기는 법률 행위가 원인이냐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이 원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권 변동은 공시해야 된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이건 앞에 물이 총론 쪽에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이런 건 지금 우리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넘기십니다. 그냥. 자, 다음 페이지 보면 241페이지 있죠. 자, 우리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처음에 물권 처음 들어갈 때 물권 총론 진입하면서 시작하면서 공부했어요. 자, 물권은 대세권이라 그랬잖아요. 절대권이니까 외부 사람들에게 내 물건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표시가 필요했다. 그 표시 방법이 부동산은 뭘로 하고 등기로 하고 동산은 인도 점유로 한다. 그렇죠? 이게 공시의 원칙인 거예요.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한다고요? 등기, 동산은요 인도 점유로 공시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등기가 잘못됐대요. 그럼 그 등기는 무효등기라고 얘기했죠. 아까 공신의 원칙도 얘기했잖아요. 요 전 시간에 그런 내용이 지금 설명에 나오는 거고 이건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닌 거야. 다만 이것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동산 인도에는 뭐가 있어요? 공신력이 있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 없다 해요. 그 공신력 없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 그랬죠? 무효등기라고 했죠. 무효등기. 그러니까 무효등기를 진정한 등기로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공신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산은 무권리자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자기 것처럼 처분행위했을 때 산 사람이 그냥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선의취득이라고 해서 선의취득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 정도고 거기 무슨 공신의 원칙의 확장이니 이렇게 극히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빼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오른쪽으로 가면 물권 행위가 나오죠. 물권 행위.
예, 물권행위인데,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예, 물권행위인데. 이 물권행위는 다른 말로 물권을 설정해주거나 물권을 이전해주는 행위예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가 있다는 거죠. 토지를 매매했답니다. 2억에 매매했다라고 할게요. 2억에. 2억에 거래하고 있는데, 매매 계약은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전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전해 주기로 한 날, 갑은 을에게 이거 주면서 여기에 대한 권리도 이전해 줘야 되겠죠?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을은 갑에게 얼마 줘야 됩니까? 2억 원이라고 하는 매매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행위는요, 처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처분하면서 물권을 처분하면 그거를 물권 행위. 그러니까 결국은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시키는 행위를 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물권 변동 시키죠. 저당권 설정해주면 물권 변동이 생기죠. 지상권 설정해주면 물권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걸 물권 행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물권 행위 왜 해줬죠? 물권 행위 왜 해줬을까요?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둘이 매매 계약 체결했으면 내가 저쪽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지. 이쪽에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주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조용히 가죠. 그럼 갔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혹시 채무가 더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10억짜리 물건인데 50억에 채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걸 승계받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야, 이거 왜 나한테 가져와?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물권 행위가 있다는 얘기는 위에 뭐가 있었다? 그렇죠. 채권 행위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매매도 안 했는데, 매매는 이분하고 했는데 이분한테 가져라 하면 그분이 이거 갔냐고.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잘못 가졌다간 채무까지 다 승계돼 버리는데. 아, 속된 말로 10억짜리 부동산 내가 그저 권리 의무 승계했더니 50억이 나중에 들어와 버렸대요. 그럼 받자마자 거지된 거 아니냐고. 그렇죠? 하지만 매매할 때는 그런 걸다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물권행위는 독자성이 아니라 비독자적인 행위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도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대요.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으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되돌아가요. 아시겠죠? 이거는 머릿속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암기해서 이런 게 쌓여야 전체적인 민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암기하라 그랬죠?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고요. 이걸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겠죠?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 복귀한다. 왜냐하면 이건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죠.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소멸하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에 끌려다녀요, 안 끌려다녀요? 끌려다니잖아. 원인된 법률 관계가 유효면 이것도 유효죠. 이게 무효가 되면요, 이것도 같이 무효된다고.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에 끌려다니죠. 안 끌려다니면 무인. 끌려다니면 뭐라 그래? 유인. 유인은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유인이죠. 그다음에 안 끌려다니면 무인. 관계가 없다.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없다는 얘기야. 유인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비독자적인 행위고 원인된 법률관계에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무슨 성을 띈다고요? 유인성을 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판례가 이런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거기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물권행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행행위예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하는 행위다. 거기에 무슨 줄 치고 뭔가 암기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요. 물권행위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물권계약도 있고 단독행위가 있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밑에 보니까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나오죠? 나옵니까? 거기에 딱 하나만 써놓습니다. 물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입니까? 비독자적인 행위입니까? 비독자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물권행위는 비독자성, 옆에다 비독자성, 그리고 유인성, 무인성.
유인성이라고 얘기했죠. 유인성. 여기 아마 242페이지, 243페이지, 그 다음에 넘겨갖고 244페이지, 245페이지까지 유인성, 무인성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거야. 물권 행위는 독자적인 행위다, 비독자적인 행위다. 비독자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물권 행위는 유인성을 띈다, 무인성을 띈다. 유인성을 띈다. 이 말은 뭘로 집약이 되냐면 이거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거나 해지가 되거나 즉 원인된 계약이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물권 행위도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요. 자동 복귀. 자, 뭐가 어떻게 되면이라 그랬어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 얘기하는 거야. 물권 행위는 비독자적인 행위고 유인성을 띈다. 이해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뭐 그렇게 이론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많이 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 245페이지 보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은 원인이 법률 행위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게 넘겨보시면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아, 법률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칠판 보지 마시고, 자, 책도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반추하는 거야, 자꾸.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책에 여기 있다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고, 그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책에 잘 정리해놔도 여기 정리 안 되면 시험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여기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노트 깔끔하게 해놓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왜냐면 노트 정리해놓고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야, 만족스러워서. 오, 이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자랑 삼아. 누구 보여줘, 이거. 그러고 복사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긴 정리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노트 정리에만 온통 신경 써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원인이 법률 행위면 뭐 해야 되고요? 등기.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원인이 법률 행위가 아니면 그건 법률 규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처분할 때만 등기하죠. 취득은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게 뒤에 가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등기 없이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까지 연결되시죠? 등기 없이 물권 취득했으니까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죠? 그럼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 물권은 대세권이라며 또. 그러니까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대세권자가 됐으면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고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잖아요. 언제만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라고. 지금 등기하지 않아서 내가 물권자가 됐어요. 물권자가 됐어. 그럼 대세권자가 된거 아니에요. 그럼 대세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내 물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등기 안 됐는데? 아, 예. 원래 등기 없이 취득한다니까. 등기 없이 뭐가 됐다고요? 물권자가 됐다고. 이거 개념을 단순한 공식 가지고 등기해야 대항.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민법은 그래서 암기하면 다 틀린다는 게 그거예요. 한 가지가 암기된 게 고정적으로 딱 픽스가 된게 아니에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법률 효과는 다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다.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응용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응용.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등기 없이 취득한 거야?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취득한 거죠? 그럼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생겼단 얘기예요, 그게. 그럼 사용권 생겼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등기도 안 해주고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토지를요.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 대항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죠. 그렇잖아. 원래 물권자니까. 누가 소유자가 됐든 나는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럼 또 하나 볼게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대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갱신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전세권자는 또 동일한,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등기 필요해? 등기 필요 없어요? 없죠? 법정 갱신이잖아,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건물의 소유자가 등기도 안 해주고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등기 없이 취득해서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만 등기하라 그랬죠? 처분할 때만 등기하라고. 여기서는 맞추고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린다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요. 왜 이렇게 등기를 꼭 하고 싶은 건지. 시험장만 가면은. 아시겠죠? 예, 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뭐가 됐다? 대세권자가 됐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거기 246페이지에 A, B 그거 말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세요. 상속. 상속은 언제라 그랬어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거기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피상속인 사망한 때 보이시죠? 공용징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수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줄. 협의 수용은 협의로 정해진 시기. 재결 수용은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수용 기일이다. 그런데 협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협의할 때 보상금 안 주면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땅이 수용이 됐는데, 수용사업자에게 줘야 되는데 돈은 내년에 받는다고? 돈을 먼저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돈을 내년에 받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수용사업자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여태까지 수용됐다고 떼굴떼굴 굴렀어, 안 굴렀어요? 굴렀어요. 머리에 뭐 있는데 지금? 뭐가 있어? 슬로건. 하얀 천에 빨간 글씨죠? 깔끔한 고딕체요, 피 흐르는 절규체요. 절규체 뭐라고 써 있는데, 내 머리는 잘라도 땅은 못 자른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걔한테 돈 먼저 주면 나갑니까? 걔가 나갔어요. 아, 알았어, 그럼 나는 나갈게. 그런데 누가 와? 아들이 오잖아. 얘또 떼굴떼굴 굴르죠. 예. 이럴까 봐 결국은 둘다 뭐라고? 보상금을 지급한대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판결은 무슨 판결만 의미한다?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죠?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경매는요, 언제라 그랬어요? 경락대금 완납시라고 얘기했죠? 경매, 경락대금 완납시. 다 찾아냈나요? 경매, 경락대금 완납시 대신 들어가는 말이 경락 허가 결정 시. 법원의 경락 허가 결정 시, 그거 틀린 말입니다. 이거를 잘 바꿔줍니다. 시험에. 기타 법률 규정이다. 자, 신축 건물이에요. 건물을 신축했대. 자, 여러분이 물건 만들었대요. 그 물건의 소유자 누굽니까? 만든 사람이 소유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건물이었대. 그럼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축자가 소유자죠. 등기하든 안 하든 그건 신축자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죠.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지가 됐대요.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 소유자에게 뭐? 자동 복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하지 않아도 전 소유자가 소유권 자동 복귀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뒤에 가면 이제 혼동이나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 뭐 이런 거 배우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개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법이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물권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뭐 정책적 이유 없어요. 무슨 정책적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법의 판례가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05조, 366조에 정해져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정해놓은 거예요. 특별 정책이 아니라요. 그래서 305조, 366조에 정해져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고, 아시겠죠? 예, 법정 저당권은 임대차에 나와요. 임대차에. 임대차에 명시하고 있고, 자, 됐습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르는 겁니까? 그렇죠. 법률 규정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뭐예요? 취득은 등기 없이죠. 처분할 때만 등기할 때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후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잘 속아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245조에 보면은 부동산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완성 사실만 가지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자가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취득시효 완성 사실만 가지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왜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받아야 소유자가 될까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 아예 확인 안 해도 돼. 말이 맞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설명을 들어야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취득 시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245조 1항은 법률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법률 규정에 돼 있다고.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잖아요. 법률 규정에 뭐라고 돼 있어? 등기하라고 돼 있어. 그럼 등기해야죠. 법률 규정에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245조 1항 취득시효가 유일한 예외다라고 하는 거야. 왜 예외라 그런다고요? 법률 규정에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예외에 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입니다. 이거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법률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245조 1항은 이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한다. 뭐라고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등기하라고 돼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186조인지 187조인지 그 186조냐 187조냐를 따지는 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냐, 법률 행위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